꿀밭 있는 곳입니다. 이야, 진짜 농사가 도박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딱. 왜냐면 여기가 지금 땅콩 반치인데 5,000평이거든요. 근데 한 절반 정도는 캐고 절반 정도는 안 캤어요. 근데 절반 정도 캔 것도 보니까 바닥에 땅콩이 어마어마해요. 이야, 밭에 전부 다 땅콩이야, 땅콩 이거. 와, 캐지 않은 땅콩밭이, 와, 어마어마합니다 이거. 그리고 여기는 일부 캐기도 했는데 바닥에 전부 다 땅콩이야. 응. 저쪽으로 지금 평수가 어마어마해요. 여기가 지금 5,000평이 다는데 이쪽부터 해서 저 끝까지 전부 다 땅콩밭인데 일부 캐고 일부는 거의 반은 안 캔 거예요. 이야, 너무 아깝다 여기. 참 이렇게 해질녘 일몰사진은 멋있기는 한데 참 안타깝습니다. 야, 이거 봐봐, 이 땅콩 이게. 아휴. 올해 사실 땅콩이 조금 가격이 워낙 인건비가 비싸서 땅콩이 조금 저렴하긴 저렴했다는데 그래도 참 안타깝습니다. 이거 얼마나, 이게 5,000평이다는데 5,000평이 이렇게 버려졌다는 게 이 종작값 인건비 그 다음에 여기 땅 임대료까지 다 합치면 정말 엄청난 투자가 된 겁니다. 엄청난 투자. 지난해에는 가격이, 땅콩 가격이 조금 저렴했긴 저렴했었어요. 근데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사실 수확을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야,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저 보면 그대로 다 있어 이게. 네. 그럼 여기에 지금 밭 임대료 5,000평이면 밭 임대료만 해도 700만 원. 700만 원. 1,400원. 아, 평당. 그렇지. 평당 1,400원. 평당 1,400이면 거의 어마어마한 거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종작값, 그 다음에 비닐, 그 다음에 심을 때 인건비.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거 풀이 없잖아. 풀 다 작업한 거 이거 풀. 진짜 이렇게 사실 농사가 보면 진짜 완전 도박이에요, 도박. 근데 이게 한번 맞으면 뭐 돈이 된다 그러지만 여기 평택 안중 지역이 사실 많이 심기는 심어요. 근데 이렇게 만약에 심어가지고 문제가 되면 이거는 뭐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거죠. 야, 진짜 이건 너무 아깝습니다. 너무 아까워. 진짜 올해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될지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아마 농사를 올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모든 작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물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작물을 심었을 때 어떻게 팔 건가, 그것도 진짜 꼭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. 우리 더군다나 귀농 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판로라든가 이런 게 사실 만만치 않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심고서 판매를 못하고 아니면 너무 저렴한 가격에 도매상한테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인터넷 직거래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꼭 찾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거 지금 이게 얼마야 이게. 와, 진짜 나 땅콩밭 이렇게 큰 거는 진짜 처음 봤어요. 네. 그래서 작물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제가 이 땅콩밭에 오면서 느꼈습니다. 이거 올해 작물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상 솔바이 농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